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레이크의 에너지라는 곡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것 역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많이 듣긴 했었는데, 이 곡의 피아노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저도 좀 궁금해서 간략하게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곡에 뭐 돌아가는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 일단 메인으로 피아노가 나오고 밑에 808 베이스랑 드럼이 깔려요. 그래서 그것만 좀 구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심플한 패턴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아노를 먼저 보면은 노트는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 코드로 보자면 D 샵 마이너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는 이 D 샵 마이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도와 2도와 3도만 쓰고 있고, 요게 요만큼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마다 곡을 들어보면 이제 필터가 된 그런 이펙트도 있긴 한데, 어쨌든 멜로디적으로 화성적으로 보자면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제가 찍은 거는 밑에 1도와 아니 1 옥타브와 2 옥타브의 D샵을 찍어줬고요. 그래서 뭔가 좀 무거운 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 옥타브의 A샵을 눌러서 약간 이런 기본 그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1, 2, 3도라고 했던 요 멜로디를 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기적으로 보자면 뭔가 좀더 레이어가 돼 있고 한거 같은데, 큰 그림의 화성만 보자면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이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요 곡의 메인 포인트는 사실은 요런 화성보다도 질감적인 부분이죠. 똑같은 피아노인데 좀 먹먹한, 좀더 빈티지, 좀더 그냥 쉽게 말하면 힙합스러운 그런 그림인데, 뭐 이걸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까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진 않지만, 제가 유추한 바로는 뭔가 EQ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라는 걸 걸었을 것이고, 간단하게 빈티지함을 주기 위해서 뭔가 로파이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장치를 해줬을 것이고, 그다음 리버브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바탕으로 그 에딕티브 키스 거기에 있는 노브들을 지지고 볶아서 만든 걸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자인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EQ를 좀 줬는데요. 저역대와 고역대를 조금 부스트를 시켰어요. 좀 다른 것들을 빼고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그 소리가 답답한 감이 많은데, 여기 저역대를 깎게 되면 그 EQ잉을 할때 일반적으로 저역을 깎고 고역을 살리면 상대적으로 조금 깔끔한 그런 소리가 되고요. 만약에 저역을 살리고 고역을 깎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소리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저역을 깎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밍을 줘서 좀더 이렇게 먹먹함이라 될까요? 그런 걸좀더 강조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로우패스 필터와 사실 개념적으로는 똑같죠. 물론 그 부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펙트 효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거는 게 로우패스 필터 개념인 거죠. 일반적으로 EQ잉을 할때 이렇게 하이를 살리면 소리가 좀 클리어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스타일을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물론 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깎거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먹먹함이 더 살아나요. 근데 뭐 너무 깎는 건좀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대충 이런 식으로 사운드의 톤을 잡은 다음에 필터를 걸어서 위쪽을 싹 날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필터를 날릴 때는 컷오프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컷오프가 만약에 한 60이다 그러면은 EQ로 쳤을 때 그래프 그림이 뭐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다 날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많이 갈수록 소리가 더 먹먹해지는 그런 효과로 변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 이렇게 강하게 먹인 듯한 효과도 나오죠. 이 에너지를 듣다 보면. 그러다가 본 파트에 들어가면 좀 풀어서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약간 노이즈를 넣는데요. 여기 Addictive Kiss에 보면은 노이즈를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바이닐을 고르게 되면 그 바이닐은 이제 쉽게 말하면 LP죠. LP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여기서 인위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지금 들리셨죠? 요 소리. 요게 이제 바이닐 더스트라 그래서 그 LP 돌릴 때 나오는 소리인데 요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ictive Kiss가 대단한 거거든요. 원래 요렇게까지 좀 디테일한 게 잘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얘를 이렇게 투머치 주는 거는 당연히 오바고요.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한 12시 방향에서 한 10시 방향 요 정도만 줘도 느낌이 살 겁니다. 그 요런 거 적정 레벨을 찾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소리를 이빨이 키운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적정량을 찾든지 아니면 소리를 제로 값에서 조금씩 키워가면서 적정량을 찾듯이 각각의 경우는 믹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내가 볼륨을 어느 정도 키워야 하는가 감을 잡을 때 요 방법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키운 다음에 좀 줄이면은 감을 잡기 좀 쉽죠.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정 레벨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넣었던 게 리버브인데요. 여기 보면은 리버브는 뭐 크게 만진 거 없이 막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뭐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뭐 그런 곡처럼 투머치가 돼 있진 않아요. 그냥 좀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요 정도만 공간을 살짝 줬다 라는 정도만 느낄 수 있게 요 정도만 줘도 어느 정도 그림이 좀 잡히죠. 그래서 요 그림에다가 제가 808 드럼하고 넣은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뭐 드럼 쪽에서의 큰 포인트라면 일단 킥과 스네어가 되겠죠. 스네어를 먼저 보면 스네어 쪽에는 일반적인 808 스네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스네어랑 이렇게 뒤에 칙칙거리는 소리 이게 이제 오픈넷인데 얘네 둘이 레이어가 돼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싸리 처음부터 얘네 둘이 합쳐져 있는 소스를 쓰든지 아니면 스네어 따로 오픈하이에 따로 골라서 지금 저처럼 레이어를 해서 쓰든지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약간 스네어와 오픈넷이 합쳐졌다는 거죠. 스네어를 들어보면 약간 요런 느낌을 좀 골랐어요. 상대적으로 좀 찰진감? 이것도 사실은 뭐 100% 찰지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충 요런 그림입니다. 약간 하이로 때려주네 하고 밑에서 좀 둔탁한 근데 둔탁한데 약간 좀 릴리즈 감이 있는 애를 골랐거든요. 요런 애들이 섞여져야 그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찰진감이 많이 살아나요. 여기에다가 오픈넷 요 소리가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곡이 808 스네어, 808 오프넷을 써가지고 스네어 쪽에다가 그림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킥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것도 뭐 쉽게 말하면 808 킥인데 조금 중고역대가 포인트가 된, 그러니까 밑단에서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쳐주는 느낌보다도 위에서 탑 쪽에서 찍어주는 그런 느낌의 킥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면 이런 거 하나와 이런 거 두 개를 골랐는데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밑에서 이렇게 그 위로 쳐주는 혹은 밑에를 묵직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보다도 뭔가 좀 탑 라인에서 쳐주는 음역대가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그림을 잡았습니다. 뭐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뭐 쪼개짐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뭐 뒷부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구간만 좀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8을 보면은 이 곡이 아까 스케일이 D샵이었잖아요. 여기 근음이. 그래서 요 근음에 맞춰서 808이 뚜루룽 찍힌 거고, 근데 원곡에서는 808 노트가 조금 다릅니다. D샵도 쓰이고 제가 정확진 않은데 F인가도 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그냥 예제로 만들기 위해서 킥 패턴에다가 그냥 D샵 스케일만 맞춰가지고 제가 그냥 쭉 찍은 겁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곡도 뭐 디테일하게는 뭐 사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개념적으로 보자면 여태까지 사운드 디자인, 피아노 사운드 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에서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큰 틀은,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한번 비트를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뵐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